모델 하나 두고 동종업 광고 두 개를 같이 진행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우리 회사 이미지는 큰 타격이야. 자칫 이중 계약으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빨리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, 본부장님. 이럴 땐 먹방킹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. 이렇게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요. 먹방킹이 결정하면 깨끗이 물러설 거죠? 글쎄요. 물러설 준비는 서 팀장께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. 동상치킨 계약은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? 예, 당연하죠. 나 같은 먹방계의 월드클래스가 단 석장에 공상과 전속 6개월. 이거면 진짜 개이득인 거 아시죠? 아무튼 나 서팀장님만 믿고 계약하는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변덕섬 씨. 본명 부르지 말래도요.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 거 아시죠? 와, 서팀장 정말 지독하네. 이걸 녹음했어?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 이 불법 아닙니까?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. 어떡하실래요? 먹방킹에게 연락하시겠어요?